한국의 자연보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께서 나훈아 선생님과 만나서 이제 방금 네네. 촬영을 하셨잖아요. 네네. 이번에 나훈아와 나운하의 사주를 좀 풀이해 주신다면. 네. 네. 본다면, 만약에 정해선 대디드라우라면, 나쁘지는 않아요. 근데 내가 봐서는 이제는 방송을 안 하실 것 같은데. 그냥 노후 생활 하실 것 같아, 그냥 편안하게. 그리고 어차피 나훈아 선생님이 나오신다 그러면 구설수가 많이 나올 거예요. 이 사람이 나오면, 나훈아 선생님 사주를 봤을 때는 이 사주라 그런다면은 내가 봐서는 구설수도 많이 치실 것 같아요. 내가 봐서는 이제는 방송을 거의 안 하신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. 그래도 제복은 태어나셨어요, 제복. 그리고 나훈아 분 같은 경우는 병신이 여기도 신이에요. 근데 오히려 사주를 봤을 때는 나훈아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물이죠.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가물이죠. 그러다 보니까 기운이 조금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닦아주셨으면 조금 많이 편해지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분. 나훈아 같은 경우는 초년에 그렇게 고생하고 중장년천부터는 그렇게 고생했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.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안 나오고. 그리고 근데 나훈아 같은 분은 그분 같은 경우는 조금 고생을 많이 하셨죠. 많이 하셨는데 금전적으로 많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봐서는 올해는 조금 많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. 근데 나훈아 선생님은 내가 봐서는 저 언제는 연예계에 그렇게 입문하지는 않으실 것 나왔을 때 구설수가 있을 것 같았잖아요. 같아요. 예. 어떤 쪽으로 일까요? 구설수는 뭐 움직이는 게 구설수죠. 그러니까 괜히 있잖아요. 그런 거 있잖아. 말 한마디 잘못. 그냥 나는 한번 던졌는데 그냥 나밥 먹기 싫어. 딱 했는데 그게 구설수로 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적이 많다는 거죠. 쉽게 말하면 나훈아 같은 경우는 적이 많죠. 적이 많아요. 적이 많고 어쨌든 간에 적이 좀 많아요. 적이 많아서 그리고 내가 봐서 이제는 연예계에 그냥 그게 싫은 것 같아요. 두문불출하는 거 보니까 연예계 자체가 싫은 것 같아요. 방송이란 자체가 이제는 싫어서 그냥 자기 혼자만의 세계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어제 산속에서 기도하시나? 이분은 사주가 남다르세요. 이렇게 보시면. 그럼 두 분을 비교를 했을 때, 이제 미래가 좀더 괜찮으신 분은 누군가요? 그냥 이분 나훈아 선생 같은 경우는 그냥 인생을 좀 편하게 간다는 거고 그냥 노후에 그냥 편안하게 산다는 거고 그냥 이래저래. 그리고 나훈아 같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좀 바삐 움직인다는 소리 나올 거예요. 한 4, 5년은 좀 바삐 움직인다는 소리 나올 거예요. 근데 건강이 문제인 것 같아요. 이분은 지금은 건강하신데 한 3, 4년 후에는 조금 저번에도 보고 이것저것 봤지만 사주를 봐도 오장육부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기운에 따라 조금 틀려요. 내가 올해 이 사람 운으로 봐서 내가 이제 앞으로 미래로 보는 그 기운이랑 내년에 봐서 내년에 만약에 이제 봐서 그해 다음에 운을 봤을 때 약간씩 틀리긴 틀린데 이렇게 보면은 내가 봐서는 몸에 이제 관절의 쪽이나 그런 쪽이 많이 안 좋아서 움직임이 좀 둔하지 않을까 싶어요. 조금 체력이 많이 딸리실 것 같아요. 그 외에는 없고 어쨌든 노우는 나훈아 선생님이 좀 편하고 이분은 조금 움직여야 되고 그걸로 보여요.